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자, 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5G 장비를 수주하면서 관련주들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쪽의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트렌드가 올해 어떤 하반기 때 나왔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어떻게 건설기업 쪽의 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KPEX 투자와 관련된 쪽에서 좀 더 확대가 됐었을 때 그의 수혜를 받는 쪽이 뭐겠느냐라는 쪽에 관심이 높다는 게 지금 현재 트렌드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봤을 때도 인프라 투자, 5G 관련된 쪽도 이에 걸맞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그동안 삼성전자의 수주가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인도의 투자가 어느 정도 확정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주를 했다는 부분도 앞으로 삼성전자에 직납하는 업체들 쪽으로도 계속 기회 요인들이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도 계속 확대가 됐었을 때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통신도 어떤 기간 산업이다라는 쪽에 대해서 눈길이 계속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조금 더 앞으로의 성장성과 같이 지켜본다라고 하게 되면 RF 머트리얼즈에 대한 주가 동향들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합물 반도체용 패키지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트랜지스터나 전력 증폭기 쪽의 패키지에 주력하고 있다 보니까 5G 관련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한때는 화웨이 관련주로 알려져 있다가 그에 따라서 실적의 부진도 화웨이 때문에 많이 처지는 게 아니냐라는 쪽의 얘기는 나왔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사우디에 5G 장비를 납품하겠다라고 하는 화웨이의 계약이 성공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도 상대적으로는 입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전력 반도체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특히 RFHIC를 비롯해서 GaN이라고 하는 질화 갈륨을 통해서 아무래도 전력 반도체 쪽의 성장을 이끌어 간다란 쪽이 앞으로 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고속 충전기 그리고 또 5G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장 쪽에서 뚜렷하게 연평균 한 70% 이상 성장한다라는 쪽에서 미국의 해당 기업들도 주가의 탄력들이 가장 좋은 상황들인데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높겠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수소 전기차 파워 모듈용 히트싱크 소재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모멘텀도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에 주가는 조금씩 저점을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13,000원대 밑에서는 눌림목 쪽의 부근들 계속 잡아가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가 넘어가는 16,000원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11,500원대로 단기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5G 관련주 중에서 RF 머티리얼즈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영 원장님.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5G 중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관심 종목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과기부 정통부라고 할 수 있죠. 자, 연말까지 이음 5G 주파수 공급을 30곳으로 확대시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과기부에서는 이번 주 이음 5G 특화망 융합 서비스 성과 공유에 관련돼 있는 관담회와 그리고 공급 결과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음 5G의 산업 전반으로 융합되도록 규제 개선 및 국내외 우수 구축 사례 등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이음 5G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 로봇 지능형 분야에는 대다수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의료 미디어, 항공, 산업 엔진, 에너지까지도 다각화하는 모습으로 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LG CNC, SK 네트워크 등 5G 사업자들이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단말기 개발에 위한 테스트 배드 마련의 이 장비 조기 출시 위한 전파 인증의 비용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화답도 올해 말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5G는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주도주 섹터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김순 대표님하고 동일하게 5G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특징주라고 드리고 싶은 종목은 HFR입니다. 자, HFR은요, 특히나 이제 올해 여러분들 괄목한 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자 프론트홀 미국 지역의 수출 확대가 지금 사상 최대라고 볼 수 있고 북미 통신사 대규모로 지금 현재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중에 프론트홀 같은 게 수주 급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더 지금 실적에서 보이고 있는데 2021년 실적이 200억이에요. 근데 2022년 올해 자 목표 이 전체적인 이 실적이 820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의 하단 부분에 이 다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북미 지역의 인프라 확대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기재해놨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70% 성장하는 지금 5G 섹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한 주도주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목표가는 롱 포지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 자, 목표 주가는 45,000원까지 보고요. 자, 그러나 시장이 온순치 않습니다. 자, 만약에 5일선이 깨지는 37,500원이 깨지게 되면 바로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접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접근 방법은 오늘 장중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한 두 차례, 세 차례 그리고 종가 그리고 내일 아침에 5일선에서 한 번 더 접근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이겠습니다. 네, HFR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